FC의 경기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프닝 멘트로 이제 7라운드가 오늘 홈팀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오도현,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이영찬, 김원민, 김민규, 김유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리그 1위에 올라있는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심우현, 최영훈, 조영진, 김한빈, 황진산, 박태웅, 주재현, 공용훈, 서정진, 조동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리그 초반 그렇죠. 아, FC 목포도 이번 시즌 또 굉장히 또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위권 5위에 안착해 있는데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함성민 골키퍼와 박성민 골키퍼 이 두 명의 골키퍼 선수들의 매치업도 상당히 주목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화성 FC, 화면 오른쪽에 FC 목포가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딩 뒤쪽. 자, 슛! 막아냈습니다. 길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여기서 슈팅을 좀 곧바로 가져가 봤어요. 그렇죠. 아, 김성진 선수가 쉽지 않은 효과적인 FC 목포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자, 김원민 길게 헤딩. 올랐어요. FC 목포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자, 김원민 길게 헤딩. 올랐어요. 들어갑니다. 선 FC 목포! 자, 역시 김원민의 손끝에서 이 공격이 만들어졌고 네. 아,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FC 목포가 홈에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화성 FC 자, 선취골을 넣고 이제 기뻐했던 이영찬 선수였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비디오 판독이 아직 K3 리그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심과 대기심 그리고 부심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 오늘도 추가 시간이 네. 조금 많이 주어지겠네요. 자 또 아무래도 이 상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분은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김원민 선수의 발이 라인을 밟았냐라는 거거든요.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냐. 네. 사실 이 스로인하는 과정에서는 두 발이 라인을 걸쳐 있어도 이스로인 파울이 아니,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아,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됐죠. 네. 자, 득점이 인정되면서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FC 목포. 아,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주심은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로빙 패스로 자, 바운드가 됐고요. 가슴 트래핑 이후에 아, 잘 돌았어요. 네. 자, 볼을 잘 지켜냈습니다. 오른발 슛!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 임팩트가 맞았거든요. 네. 아, 김원민 선수 앞선 장면에서는 이 손으로 골을 도왔다면 지금은 발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 김민규 선수가 상당히 볼을 지켜주는 키핑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김원민 선수의 슈팅까지 FC 목포 김민규 짧게 내줍니다. 김원민의 패스 잘 밀어줬어요. 네. 뒷공간을 상당히 잘 봤습니다. 달려가는 김민규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접어놓고 김민규 슛! 옆구멍을 때립니다. 아, 김민규 선수가 한 차례 접어놓고 김유성 박스 안쪽 진입 자. 계속되는 바디 페인팅 어렵게 패스 네. 가슴 트래핑 그대로 있어요. 막혔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김유성도 지금처럼 자, 이렇게 직접 흔들고 들어가서 또 슈팅까지 날려봤는데 자, 생각보다도 김유성 선수가 볼을 오래 끌었는데요. 네. 왼쪽으로 네. 내줍니다. 공격 숫자가 많은 크로스 올라가요. 자, 또 한번 볼을 살려냈고요. 마지막 크로스는 박성민 골키퍼가 자, 또 한번 볼을 살려냈고요. 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날카롭고 또 빠른 공이 전달이 됐거든요. 네. 아, 지금도 또 위치상으로도 골키퍼와 수비 사이 굉장히 위협적인 장소로 볼이 날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강하게 붙였던 박선용. 네. 자, 유효 슈팅으로는 등짐에서 김민규가 이어갔습니다. 네. 곧바로 돌려놨던 김유성. 박선용 오른발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박선용이 자신감 있는 슈팅을 한번 날려봐 네. 거의 윙어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현대 축구의 모습이죠. 네. 초반에 안깁니다. 지금 화성이 공격 작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네, 지금 네. 네.
굉장히 잘 피하네요. 순발력이 네. 상당히 좋죠. 맞습니다. 또 주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 이영찬의 오른발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파워. 네. 주고 받고요. 흘려줬습니다. 빙글 돌면서 조동건. 네. 오른쪽 연결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왼쪽으로 밀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서정진이 또 골 냄새를 맡고 아, 지금 슈팅까지 날려봤는데요. 네. 아, 함성민 골키퍼와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의 정말 완벽한 공격이었는데요. 네. 아, 네. 지금은 공이 함성민 선수 얼굴에 맞다 보니까 네, 함성민 선수가 좀처럼 일어나 박태웅. 크로스가 높게 올라왔습니다. 박정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네. 아, 지금 조금은 흉부 쪽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정진 선수가 괜찮냐? 네. 제스처를 한번 취해줬고요. 자, 저렇게 공중에 뜬 상황에서 바디 체킹이 들어간다면 순간적으로 숨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함성민 골키퍼 연락할 겁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오마이킥! 와, 정말 엄청난 원더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와, 지금 조금 애매하게 떴던 볼인데 네. 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주재현 선수가 어느새 박스 안쪽에 들어와서 바이시클킥까지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 아, 이게 와. 참 시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세인데요. 이게 그렇죠. 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해서는 황진선 선수의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영찬. 아, 자. 좋아요. 오른발. 높게 뜬 공. 네. 자, 지금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던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봤던 목표였는데요. 네. 자, 이영찬 네. 선수가 이제 수비가 밀집해 있는 지역 밖에 있는 선수를 바라봤고요. 곧바로 반대편 연결했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진입 흔들면서 자 왼발 크로스 뒤쪽 어, 있어요. 있어요. 자 김유성 김유성 뒤쪽 자. 굴절된 공은 오른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김유성의 일단 슈팅 시도가 불발이 됐고 네. 제차 슈팅까지 연결해봤는데 일단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선수들이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는데 오른쪽 코너킥이 일단 선언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임대준 선수가 너무나도 볼을 잘 빼줬고요. 네. 그리고 김유성의 터치 이후에 흘러나온 볼을 아 지금은 네. 왼손에 조금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FC목포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아 손에 맞지 않았냐 페널티킥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네. 일단 주심은 코너킥을 선언해 이영찬이 왼손을 들었다 내립니다. 크로스에 높게 올라갑니다. 반대편 저 자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 살아있는데요. 자, 이게 있어요. 슛! 네. 마지막에 박성민 골키퍼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이번에도 화성FC가 한 번의 클리어링이 깔끔하게 되지 못했고 네. 애매하게 뜬 볼을 아, 김민규 선수가 잘 찍어 눌러서 슈팅을 했거든요. 전반전에도 저희가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화성FC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볼이 있을 때 빠릅니다. 김유성 김유성이 달려갔는데요. 태클 피해내면서 왼쪽을 공략합니다. 김유성 상당히 머리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접 해야죠. 김유성 오른발 슛!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가마체크를 시도했던 김유성. 자 지금은 자 타이밍을 뺏으면서 말이죠. 네. 자 조금은 반박차 빠른 슈팅을 시도해봤던 김유성이었는데 지금은 과감한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순간 네. 주위의 수비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K3 통합으로 되면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등지면서 조동건. 조동건 네. 슈팅 만들지 못합니다. 와.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갑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왼쪽으로 벗어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가 먼저 처리. 오른발 슛 우측으로 빗나갔습니다. 김원민 네. 아 지금 장영우 선수가 커버가 좋았는데요. 네. 왼쪽에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달려갑니다. 김혜식 빨라요. 아 빠릅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옆쪽 아하. 자 김민규에게 아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내준 이후에 네. 아하 지금은 네 휘슬은 크게 울리지 않았고요. 자 주심의 손을 아 잘 빼냈어요. 김원민 아 김원민 오늘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애칭을 잘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입에 착 감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아크에서 패스 연결 있어요. 박스 안쪽 혼전 상황 달려가는데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황진산 올라갔습니다. 헤딩 무승부가 나왔는데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자시면의 헤딩 있어요. 박상훈 혼자 상황 여기서 찍지 않습니다. 자,
자 이제 추가 시간까지도 남은 시간은 약 2분. 아 냈어요. 냈어요. 다 냈어요. 자 그리고 장한영. 장한영. 자 안쪽인데요. 슛! 아하! 장한영. 자 안쪽인데요. 슛! 아하! 시간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조영진 크로스 높게 띄웁니다. 자 심야 헤딩. 오! 자 아직 박스 안쪽 혼전 상황이에요. 아, 마지막에 수비 클리어링. 네.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FC 목포와 화성 FC의 경기를 자 마지막에 FC 목포가 스코어 1대0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아 정말 저희도 흥분할 만한 그런 경기가 이어졌고요. 네. FC 목포가 K3 리그 2021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던 화성 FC의 무패 행진을 저지시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던 FC 목포가 올해 경기에서 정말 정현호 감독이 이기는 축구를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 조금은 김동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어수선할 수가 있는 그런 FC